이렇게. 됐다. 여러분, 괜찮죠? 나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괜찮나요? 마이크예요, 여러분. 마이크, 새 마이크.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눈이 너무 안 보여, 뭐야. 오늘따라 좀더 침침한 것 같아. 일단 이 형광등이 꺼져가지고. 그치? 또 이게 꺼진 게 다르지. 여보, 나한테 분명히 밥 많이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이거 반 가져가. 그래서 내가 많이 이랬는데 이거 가져온 거야? 많이네요. 네. 반 가져가.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요 오늘은요 먹방을요, 이게 그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보쌈 만드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게 방금 딱 만든 그 영상에서 방금 만든 보쌈이에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아까 꼬다리 하나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난 그리고 이 무말랭이는요 제가 직접 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나도 오늘 보고 놀랐는데, 와, 보쌈이 이렇게 쉬운 음식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어. 그럼.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역시 집에서 만든 거라 고기가 엄청 그치? 두툼하네요. 두껍지? 이거 쌈장도 만든 거예요. 해자보쌈. 이 소중대중이 몇 자리인가요? 어영점은 중이에요, 중. 맛있다, 뭐야. 잘 만들었네. 여보, 이거 안 먹지? 얘가 뭐라 그러죠? 당귀라 그러나요? 당귀! 죄송합니다. 오미자 도리님께서 한결을 팬가에 감사합니다. 윙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 여러분, 지금 소리 어때요? 이게요, 진짜 마이크 연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왼쪽에서 들리고, 달코미님 이쪽에서 얘기하면, 10개월 아이고.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달코미님께서 1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래되셨네. 점점 이렇게 두 자릿수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소리를, 마이크를 이번에 새로 바꿨기 때문에. 와. 에어프라이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달콤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시켜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맛있지? 어우. 오늘 이거 영상 찍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참고하시고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따라해볼 수 있을 법한 레시피야. 보통 막 TV에서 음식 요리 프로그램 나오면은 전한 번도 따라해본 적이 없거든요. 백종원이 한거 빼고. 왜냐면 재료가 겁나 구하기가 힘든 재료들이야. 우리 집엔 없는 재료들로 만들잖아, 그 사람들은. 추석 때 추석 음식 먹방해 주세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요리를 가져올게요. 소리 음질이 더 깨끗해진다. 아, 그래? 확실히 차이가 있나 보네. 더 좋다 그러면 다행이다. 장난이지.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그래? 존나 맛있네.
뭐이 쌈장도 맛있어. 쌈장도 괜찮다. 제가 원래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고기를 사놨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기철이한테 여보 내일 이거 영상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고 있으니까 고기를 사러 갔다 온 거야. 그래서 한 덩이가 더 남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안 부지런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지런해 보인다. 그치? 딱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어나서 고기를 사가지고 온 시간이 2시예요. 2시. 진짜 맛있네. 아 여보 좀 얇게 썰어도 되겠다. 그치? 좀 얇게 썰었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무말랭이 씹는 소리 가까이서 들려주면 오질 듯이래. 그래? 한번 오케이. 이거 먹고 약간 잡음 같은 건 없어요? 아, 밥도 잘 됐다. 다행이다. 레시피는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아 레시피 진짜 깜짝 놀랄걸요. 왕주 VS 꼬꽁뷰님 별풍선 10개 넣어놔서 먹어. 꼬꽁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말랭이 갈게요. 내가 가야 돼. 길이 짧아.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도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왼쪽에서 말하면 왼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서 말하면 오른쪽에서 들리잖아. 왕주는 입을 펼쳐 저거 무슨 소리야? 나 말씀드렸던 사람이잖아. 그 공구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달콤님이셨어? 아니에요 제가 빨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그렇게 내가 어? 말을 했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응? 얼른 여보 제가 옵션 딱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라 달콤했네. 그 내가 아니야 둘이 같이 만든 건 아니고요 지연이가 만들고 저는 재료 사오고. 맛있다. 여보, 족발도 만드는 거 비슷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하지? 끓여가지고, 아니, 삶아가지고, 자르는 거야? 근데 족발은 자르는 게 힘들다며. 그럼 기술이 있어야 돼.
근데 무말랭이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괜찮네. 야, 저는 자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애기 재워놓고 열심히 여가생활 하는 부부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냐? 저는 건우가 잘 도와줘서 이철님 보쌈 집에서 왜 자꾸 터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털었나? 잠깐만. 기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잘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그랬나 보네. 뒤에 비닐봉지 초록색이 뭐야? 아, 쌈! 여기다 콜라. 여러분! 아니, 나 아까 일시정지 했는데 시간 지나면 이어폰을 꽂고 있어야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TV 소리 내가 끄고 올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내가 왜 터는지 알겠다. 기름 때문에 터는 게 맞네. 그래. 저희가 급한 마음에 기철이 결혼하고 한 13kg 정도 쪘을걸요? 그 정도 쪘지? 지금은 살짝 빠졌을걸? 그래? 밥좀 도와줘야겠다. 너도 더 먹을래? 내거다 먹어. 아, 새우젓도 맛있다. 나도 올라가면 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주얼리는 방대신하여가 무슨 뜻이지? 남편 머리 좀 잘라야 했다. 머털도 달았다. 인정합니다. 약간 머리를 좀 자주자주 잘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장모님한테도 그 소리 듣고. 쌀쌀 했어. 장준님 애기 이름 직접 지었나요? 아니면 장명수 하셨나요? 기철이가 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 장명수에다 부탁을 했어. 그때 이제 나온 이름이 뭐였냐면 재후, 재하, 건유리 그리고 하나 뭐였지? 현빈이? 현빈이 여보가 부탁했던 거였고 하나 또 뭐였지? 그렇게 한 4개 정도 됐을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철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시아버님께서 우빈이라는 이름이 이쁘다, 우빈이로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장명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빠는 그 재우, 재하 이런 이름들 중에서 권유리가 제일 이쁜 것 같다, 권유리가 마음에 든다 한 거고, 아버님은 우빈이가 이쁘다 한 거고, 그래서 기철이가 이제 고뇌에 빠진 거지. 아, 우빈이를 하면 우리 집에서 삐질 것 같고, 우리 권유리를 하면 아버님이 삐질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권유리, 우빈이를 합쳐서 권우가 된 거예요. 두 이름을 다 담아서.
좀더 끓일 거야. 약간 질기다. 아, 좀 질기다고? 응. 아, 난 그래도 됐겠다. 근데 나는 우선 너무 맛있는데 난 좀 더 찔 걸. 더 많이 그러니까. 만들 걸. 약간 부족해. 아니면은 이걸 좀 얇게 썰었으면은. 너무 부족하다. 다 먹고 싶다는 말이야? 됐어. 그렇게 지어진 건우는 한자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었지? 뭐 건우 이름 몰라? 한자? 알지. 세울 건의 도루. 응. 나 마지막 하나 먹었네. 응. 진짜 먹었네? 응. 고맙습니다. 근데 왜 풀떼기밖에 없어? 지금 다 먹은 거야. 너무 빨리 먹었나? 그런가 봐. 저희가 500g 했어요. 500g. 500g을 했는데 좀 두껍게 썰었어. 고기를 좀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만세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진 건가 봐. 다음번에 좀 얇게 썰게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얇게 썰면 좋을 것 같아. 혼자 1kg 드시면서 왜 그랬어요? 나도 콜라 좀. 마이크 활용해야지.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소리가 리얼하죠? 오늘 먹은 보쌈 레시피는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만세님께서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지? 나도 맛있다. 콜라로 나머지 배 채워야겠다. 나 지금 마늘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늘 냄새 나요, 뭐야. 아. 연부야. 응? 집에 먹을 거 없니? 2개더 있어? 응. 2개더나 좀 먹자. 그거 뭐야? 나보고 가져오라는 얘기야? 아, 내가 가지고 올게. 오레오도. 오레오는 갑자기 왜? 그냥 먹고 싶어. 오레오 있어? 여보, 이건 뭐 어떻게 다시, 내가 할게. 다시 여기 비닐에 했다 넣어놔. 알았어. 뭐. 아니, 넘어가라고 좀. 2개더랑 오레오랑 우유랑 얼음이랑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갈면 오레오 쉐이크 짱 맛있어. 그것도 그럼 다 따로따로 가져갈게. 아니 그냥 오레오랑 2개더만 해도 오레오 쉐이크 먹게?
집에 믹서기가 없으면 한 입씩 깨물고 몸을 흔들면 돼. 에어프라이어 있긴 있는데 사실 잘 안 써. 에어프라이기로 하면은 조금 맛이 좀 없더라고. 엄청 많이 남았네. 에어프라이어 사고 3kg 쪘다고? 아 진짜? 되게 잘 해먹나 보다. 아 그 기름이 너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좀 비닐. 비닐로 하면 돼. 좀 기름 맛이 안 나서 막창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맛있다고? 진짜? 막창이 짱이야? 기철님이 왜 불쌍해? 왜 불쌍해? 기철님 불쌍이 뭐야? 뭐라고? 기철님 불쌍 이러길래 갑자기. 내가 왜? 몰라?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새우죠? 됐어, 내가 할게. 무비비하니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거지만 이따가 가서 설거지는 내가 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빠 나 그 얘기도 해줘. 뭐? 요즘 내 요리 실력이 엄청 낮았다고. 요즘 기철이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 제가 뭘 만들어줬죠? 오늘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었거든요. 맛이 어땠습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건우도 먹었어, 건우도. 다시다를 안 넣었어요. 제가 원래 음식할 때 하도 맛없다 그러니까 다시다를 조금씩 넣었었거든요. 아 원래 집에 다시다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다가 있는 거야. 분명히 기철이 요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자꾸 다시다가 있는 거야 집에. 내가 오늘은 다시다 넣지 말고 해라 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는데 앞으로 요리를 계속 하려면 다시다 없이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그 다시다 그 맛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인 맛은 좋아하는데 그 다시다 특유의 맛이 있어. 기철님이 요리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한 3시간 걸리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3시간짜리 영상인데 볼 수 있어요? 기철님 제일 자신 현재는 차돌 된장찌개에 좀 자신 있어요. 현재는 제가 그거를 최근에 두 번 연속으로 차돌 된장찌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자신 있는 건 차돌 된장찌개. 맛있었어. 여보 예전에 제육볶음 했던 것도 맛있었어. 그러니까 여보는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넣으면 간이 딱 맞겠다 만 생각 안 하면은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 이거 넣으면 간이 딱 맞겠다 해서 넣으면은 짜지니까.
나 근데 감기 걸렸는데 목소리에 티 많이 나나? 글쎄 남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엄마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든 밥을 먹고 살아왔으니까 항상 엄마 집 가서 밥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죠. 아, 장모님네 닭한 마리가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조금 더 크긴 해요. 야, 근데 아오왕주 너 되게 오랜만이다. 너쟤 알지? 닉네임은 익숙해. 요즘 잘안 들어왔는데. 왕주 VS Z는 처음 보는데? 푸른날. 아, 왜 푸른날에서 Z로 바뀌었어? 푸른날 닉네임이 약간 막 40대 블로그 아줌마 닉네임 같다고. 그래. 새로운 매니저 생겼나 보네, 이랬는데. 식성이 닮아가나요? 아니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꿀잼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기철이 같은 경우에는 못 먹는 음식이 진짜 많거든요.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같이 뭔가를 먹으려고 할때 되게 메뉴가 진짜 너무 한정적이야. 뭘 먹으러 갈 수가 없어. 근데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먹어보려고 하고 저것도 먹어보려고 하고 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요, 웬만한 건다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땡기고 저런 것도 땡기고 막 이렇게 땡기니까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날이 많은데, 키철이는 무조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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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고기. 지연이 만나고 먹을 수 있게 된 음식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비빔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비피님. 아, 내가 오늘 말했지. 김현미님! 김필피님 지분 100% 마이크. 어? 지분 100% 마이크. 그래서 얘기해봐. 내가 까먹었다. 언제까지 얘기했지? 나 만나고 나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아, 먹을 수 있게 된 음식 중에 하나가 연어. 연어도 못 먹었어. 그리고 곱창. 곱창은 아직 아직 별로야? 먹어는 봤잖아. 먹어는 봤는데 연어 같은 경우에 먹고 맛있어지기까지 했잖아. 다행이다. 곱창도 못 먹고 조개구이도 못 먹고 막 아무것도 못 먹어. 막 아구찜도 못 먹고 해물찜 못 먹고 막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잖아. 그럼 뭐 먹어야 돼? 회 하나 먹고 조개구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삼겹살 먹으러 가지, 바다 가서. 바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내가. 미쳐버리겠어. 회 먹고 조개구이 먹어줘야지. 바다에선 역시 삼겹살이지. 바다 딱 바람 맞으면서 고기 칙칙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김피피님 별풍선 김피피님 333개 너나 역시 쳐먹어. 와, 큰일 났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터지면은 나그 다뒀던 원피스 하나. 원피스 아, 하나. 역시 김피피님 클래스. 아, 근데 오늘 뭔가 김피피님이랑 나랑 통했나 보다. 아까 전에 오늘 김피피님 들어올 것 같아 막 이랬었거든요. 주신 별풍은 바로 한전에서 마이크 질렀습니다. 아,
어때? 좀 응? 만족합니까? 뭘? 마이크? 그럼. 이게 막 이렇게 막 만져도 무슨 뭐 ASMR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소리가 좀. 난 개인적으로 그거 왜 듣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그거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다며. 좀 중독되면 좀 그렇지. 여보가 그렇잖아. 오레오 좀더 가지고 올까? 아니, 김PD님 아이스크림인데. 별풍선 소사기 너나 처먹어. 헐. 와. 아, 김비비님 클래스. 귤. 또 귤이야. 와, 귤. 기억난다. 기억난다. 우리가 언제 김비비님을 만났었지? 부산 먹방하는 날. 아, 김비비님 부산 어? 먹방 하는 그러게? 날. 부산 먹방 좋아하시나 봐. 오늘 근데 다 먹었어. 아이. 뭐 빨리 아, 가져와. 아니다. 그때 다 부산 아니었고. 아, 부산 맞죠? 그때도 부산 먹방 하실 때 오셨죠? 아, 뭐 바도트 원피스 뭐야? 아니에요. 우리 요즘 좀 절약 모드라서 빚 갚아야 돼. 돈 생기면. 근데 부삼을 좀 두껍게 썰었더니. 지금 약간 진짜 근데 약간 애매해. 보쌈 먹어서 배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뭘또 김피피님 별풍선 헐 천삼기 너나 진짜 처먹어. 진짜 천상계에서 사시는 분 아니야 저분은? 귤귤. 귤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와 피피님 어제도 15,000개 정도 쏘시는 거저 봤는데 정도면 거의 날 먹여 살려.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야. 별풍 터지면 기철님 눈이 가려져서 뉴스에 얼굴 가리고 목소리 헬륨 나오는 사람 같대. 여보, 그런 거할수 있어? 음성 변조 같은 거? 나 그런 거 진짜 못하는 거 알잖아. 맞지? 와,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천상계이시구나. 클래스. 그니까. 천상계 클래스. 김피피님이, 롤로 따지면 챌린저. 아, 김피피님이 자꾸 저렇게 쏘고 가시잖아? 그럼 다음날 내가 생방을 하고 있잖아? 그럼 갑자기 100개가 이렇게 터져.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는, 헐! 우와! 헐! 오! 오! 대박! 이러거든? 근데 100개가 터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그거 지금 뭐예요? 이러면서 평소 채팅 치듯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리액션 하라고! 리액션 하라고! 그거에 적응되지 말라고. 아, 김비피님이 약간 레벨을 올려놓으셨구나. 그래서 100개가 터지면은 100개 쏜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되게 거금을 썼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지. 그런 반응을 바라잖아.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해줘. 아, 지금, 감사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 지금 하는 말인데, 나도 아까 전에, 롤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롤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롤안 하고 대신 롤 방송을 봤어. 근데 이분이 뭐, 별풍선 뭐 100개를 쏘면은, 뭐 내가 요청하는 걸뭐 하겠대. 내가 뭐 채팅을 친건 아니고, 여기 화면 옆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별풍선 100개 쏘고, 팀워 하라고 하고 싶더라고. 잘하시는 분이어서. 쏠까 말까 하다가 못 샀어. 왜? 어? 왜? 요즘 절약 모드라서. 에, 그럼 싸도 그런 되지. 건 싸도 돼? 그럼. 알았어. 다음에, 뭐, 기회가 나면 싸야겠다. 저희 절약 모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찜질방 가가지고 3만 29,500원밖에 안 쓰고 나왔어. 그치? 완전 절약. 원래 이제 찜질방 한번 가면 한 10만 원돈 쓰고 나오거든요. 원래 최소 10만 원이지, 최소 최소. 10만 원 쓰고 나오거든요.
저희 오늘 가서 29,500원 쓰고 나왔어요. 왜냐면 찔찔만 가면은 스낵 코너 같은 데서 먹을 것도 먹고 많고 오락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몇번 게임하고 해줘야 되고 가서 쇼핑해 언니.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만 원 훌쩍 넘기지 않나? 그치. 그리고 또 웃긴 게그 찜질방 가면은 이거 있잖아. 띡 하면은 그게 진짜 그거 있는데 가면은요 계속 쓰게 돼. 모르거든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띡 우선 하고 얼마 썼더라? 나중에 이제 딱 나갈 때 되면은 이렇게 그 있잖아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 말고 키에다가 이렇게 키로 계산해서 나갈 때한 번에 결제하는 거 그거 쓰면은 분명히 우리 몇개안 했거든. 근데 막 나갈 때 되면은 내거 10만 원 얘거 10만 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철님 옷에 뭐 흘리신 건가요? 뭐안 흘렸는데? 어우 뭐 묻었다 아 젖꼭지 그래? 반대쪽 어 인사 그러면 잘한다. 아 내가 이거 낚이는 줄 알고 일부러 안 숙였거든. 근데 니가 진짜 흘렸다 그랬는데 이거 뭐지?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내 꼭지 어, 저 꼭지 여기 안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내가 어 정확하게 위치 알아. 어떻게 알았지?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응? 아, 내가 그몇 번을. 아, 진짜. 귀에서 일자로 쭉 내려보면 있어. 아, 신기한데.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어? 신기한데. 어디가? 혼자 꼭지 확인하러 가? 어디가? 뭐, 그래, 많이 먹어. 아, 오늘 일요일이냐? I do my hair. 뭐래 갑자기. 저기 써있길래, I do my hair. 아 오늘 아까 누가 알려준 거야? 제트가 알려준 거야? 어 진짜 씨 대기에 쟤는,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지식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있어. 요거 이거 딱 비틀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 먹어. 내가 하나 만들어줘도 돼? 자, 오레오를 비틀어서 여기는 크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먹어봐. 기철님 말 속도 원래 느려요. 기철이는 말이 좀 느린 것도 있고, 삑사리가 많이 나요. 말하면. 근데 뭐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웃더라고. 나도 처음엔 되게 웃겼어. 그래? 지금 좀 적응돼서 그렇지. 아 난 몰랐어. 예전에 난 여자들이 내가 말하는데 자꾸 끼득끼득 웃길래 난 내가 재밌어서 웃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리고 막 친한 사람 말고 막안 친한데 막 뒤에서 자꾸 웃는 거야. 내가 얘 말만 하면 내가 그래서 왜 웃지? 기분이 막 나쁘면서도 좋은 거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내가 삑사리 때문에 여부 때문에 알게 됐어. 아, 그러니까 야, 내 전에는 그거 어 삑사리 난다고 진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 아니 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웃긴 건지는 나 몰랐어. 아, 그래? 응. 20년 동안 모르다가 여보 만나고 이제 여자들이 내가 말할 때 웃으면 아 삑사리 때문에 웃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 아, 진짜?
저는 이제 적응돼서 잘안 들려요, 삑사리도. 여러분도 한번 기차를 얘기할 때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근데 요즘 좀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무뎌진 건가? 아니야, 요즘은 안 나. 그치? 요즘 좀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목을 너무 말을 할 때마다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플 것 같아. 뭔 소리야? 말을 할때 목을 안 쓰면 그럼 어디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는 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여자들이 내가 말하면 웃어서 난 내가 재밌는 줄 알았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이 아프 아 지금도 아픈데 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나는 여보가 말할 때마다 목이 좀 아플 것 같아. 그럼 여보는 어떻게 말을 해? 나 말하는 법 다시 배워야 돼? 이거 봐봐, 되게 긁잖아, 목을. 그 노래 부를 때 보면 으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말하기 다시 배워야 돼? 목에 무리 없어? 목안 아파? 난 평생을 이러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프냐고 물어보면 난 아. 내가 그래서 노래를 못하나? 그거랑은 별개야? 좀, 아, 맞아, 여보 노래 못하지? 아, 이거 또 어디 가서 배워야겠네. 말하는 방법. 아니야, 그래도 여보는 당당하잖아. 괜찮아. 그게 뭔 소리야? 자신감 있잖아. 아, 이거 아까 연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맛있대. 그래? 저는 예전에 기철이가 처음 노래를 부르는 거를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술집에 갔어요. 저희가 술집에 이제 친구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집에 갔는데 그 이제 노래 부르고 술 마시는 성대가 약한 거 아닌가? 성대가 약해요, 뭐?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간지가 좀 약하다고 얘기를 아, 했어. 진짜?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귀간지가 좀안 좋으니까 너는 조심해라 이랬지. 그래도 뭐 문제 없으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 실력이 어떤 줄도 난 모르고 있었지. 근데 마이크를 딱 들고 노래 예약을 딱 해. 그거 뭐야? 이름이? 노래 아, 제목. 제발, 막 이, 난 제발 옛날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 옛날 일은 그냥 옛날 일이고 술 마신 그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어? 부끄러워? 아, 조금. 왜 그냥 여러분 얘가 지금 이렇게 반응해서 그렇지 그렇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웃긴 얘기 얼굴이 왜 빨개졌어요, 뭐야? 그렇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엄청 웃길 거야. 사람들 기대하잖아 지금. 그렇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아 진짜 큰일 났네. 알았어, 이제 살려봐. 큰일 났다. 어떻게 살리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를 예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노래가 뭐였냐면 제목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탑 노래였어. 탑 노래. 그 노래 제목이 뭐야? 둠다다. 둠다다야? 탑의 둠다다라는 노래 알아요, 여러분? 그 노래를 딱 예약을 하는 거야. 겁나 멋있게. 근데 이제 약간 그 노래가 막 이렇게 랩도 있고 약간 막좀 춤도 추고 약간 좀 그런 노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끝나고 나면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탑 노래. 탑. 둥다다? 이름이? 아, 알겠네. 거든요. 근데 이제 기철이가 이거를 멋있게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노래를 겁나 못하고 랩도 겁나 못하고 목소리는 막다 갈라지고 삑사리 막 오지게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무대를 보고 있는 앞에 딱 나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노래를 불렀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이 테이블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진짜 기립박수를 쳤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제 딱 기철이가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아. 둠다다디다 나 둠다다디다 둠다다디다 나 둠다다디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탑이 아, 실제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 탑이
사람이 춤을 추는 걸 따라한 거였어. 아, 멋있었어, 뭐, 그때. 응? 계속 나고, 막 박자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추고, 못 맞춰.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돼? 열광을 했어요. 너무 멋졌지? 우리 기철이. 아. 여보, 자신감을 가져. 아니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은 하나 그래도 못해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딱 20살 땐가 21살 땐가 맞아 어려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보. 응? 여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 네. 멋있었어 그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재연을 너무 잘했어. 아, 여보 나 이제 배부르다. 과자랑 김피피님 결국상 582개 너나 처먹어. 김피피님께서 28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피피님 감사합니다. 진짜. 282개? 너나 처먹어. 야, 감사합니다. 아까 오셨어요, 아까. 원래 말씀이 좀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서. 아, 우리 기철이는요 원래 좀 춤을 못 춰가지고 전에는 나한테 무슨 춤을 막 추는 거야 내 앞에서 그게 뭐야 이랬는데 그 뭐지? 여러분 이거 뭔지 맞춰봐요. 내 기철이에게 쳤던 거 그대로 쳐볼게. 이런 거 어, 그게 뭐야? 이랬더니 그, 이 춤이래 요즘 유행하는 춤이래. 이게 뭔지 알아요? 어, 뚜루뚜루. 블랙핑크. 깜짝 놀랐어. 그거 진짜 그거 춤이야? 그렇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아니었어. 그 춤 아니었어. 아 그때 잘 쳤었는데. 그래. 맛있다. 나 이제 끝. 여보 더 먹을래? 아니 나도 끝. 과자 남았어. 이건 더 먹어라. 기철님 요즘에 왜 인스타에 글이 안 올라와요? 요즘 바빠가지고 인스타 할 시간도 없고 인스펄스에 제품도 못 올리고 있잖아 바빠가지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요? 우리 건우랑 먹이 살려야죠. 그럼 그럼. 건우 먹여 살려야지. 오프라인이요? 오프라인 지금 매장을 못 열고 있어요. 사실 여기가 저희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동네도 아니고 저희 집 바로 옆이라서 손님이 한 3일에 한 번씩 오나?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창고로. 사실 홍보하면은 좀 오긴 할 텐데 전단지 돌려도 오면. 그치 전단지 돌려놓고 하면은 오긴 올 텐데 약간 매장은 꾸준히 열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도 못하잖아 지금.
오픈이 9시고 클로즈가 6시라고 써 있는데 그걸 지금 바꿔야겠어. 클로즈 10시로 돼, 8시로 돼 아, 있지 않냐? 8시로 돼 있나? 10시 오픈, 8시 문 닫는 거. 그래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열고 싶을 때만 여나 봐요. 또 다른 손님이 오잖아. 그럼 도대체 언제 열어요? 근데 웃겨. 근데 그분들이 내가 딱 열면은 그때 막 맞아, 들어오셔. 맞아. 노리고 있어.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약간 그것도 은근히 먹히나 봐. 약간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손님들 끌어당기기. 그 오픈 클로즈 시간 바꿔. 사장 맘대로. 그래, 알겠어. 그거 보고 괜히 화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한 개가 좀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엄청 바빠요. 근데 직원이 또 그만둬가지고, 직원도 지금 없는 상태로 혼자 하고 있어. 기철이가 혼자. 그래서 너무 바빠요. 아니, 여기가 진짜 그 알바몬인가? 거기다가 막 구인이라고 하나? 글을 올려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인에서는 연락 와? 거기서도 잘안 오지. 아. 이거 괜히 뜯었나 봐. 하나 여보 먹으면 안 돼? 버려. 뭐 이걸 어떻게 버리니? 내가 보통 버려 이러면 여보가 먹더라고. 요즘에도 그 일산에 맛집 가요? 일산 맛집이 어디지? 거기 일백집. 아, 일백집 얘기하는 거야? 아, 거기 요즘 안 갔어. 갈 시간이 없었지. 그괴기 사주셨던 직원분 나가신 거예요. 저 무슨 말이야? 괴기가 내가 봤을 땐 고기.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그 고기 사주셨던 와. 직원분. 안 먹어, 안 밥만 먹어. 먹어줘, 밥만. 안 먹어. 자기는 그게 있는 거고. 그럼 네가 이거 아니야,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난저 적게 먹으라고 이걸 준 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버리면 되지.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디저트까지. 좋아. 이 투게더는 근데 도대체 언제 다 먹어? 이거 산지좀 됐는데 도대체 언제 다 먹는 거야, 여보야? 인사하자, 여보야. 유튜브 올릴 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